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프린팅월 비움전 작품 설치 중입니다. 네, 작품들이 아직 다 입고되지는 않았지만은 프린팅점 20점에 DP를 할 것이고 일부 들어온 작품들 순서대로 차곡차곡 DP를 하고 있습니다. 네, DP는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보여지도록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오늘 중으로 여유 있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전시는 빛나는 하루 노체형, 아령, 은유형 전시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작가 중 5명을 선정해서 단체전을 엽니다. 전시작가 중 한 명을 선정해서 개인전 초대합니다. 누적 전시작품수가 16점이면은 개인전 초대합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작품 하나를 들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조진영 작가님의 모두의 꽃길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지난 백인전 때도 전시돼서 좀 관심을 가져주었고, 네, 많이 동화적인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는 성인 동화도 많이 있으니까 다 큰 어른들에게도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뭐 유니콘도 있고 뭐 백조도 있고 달도 있고 여러 가지의 희망적인 요소, 동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서 정말 앞으로 꽃길을 걷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사인과 제목이 들어가져 있고 이 작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나무 프레임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 작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습니다. 네, 알루미늄 프레임과 나무 프레임과의 차이는 작품의 보관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지만은 나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술한 경우에는 틀어짐이라든가 뭐 좀 오염이라든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프레임이 그런 오염 부분이라든가 틀어진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뭐 작가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반짝거리는 오브제들도 붙여놨는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캠퍼스도 좋은 거 쓴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의 천에 뭐 린넨천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단지 가격이라든가 뭐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장지에 쓰든가 뭐 린넨에 쓰든가 천에 쓰든가 비단에 쓰든가 아니면 캠퍼스 아사천에 쓰든가 뭐 면천에 쓰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은
작품에 따라 선택이 돼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면은 그 중에 맞는 재료,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네. 맞지 않는데 억지로 쓰는 거는 그렇고 하다 보면은 맞는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작가가 잘 알 것이고 그거에 대한 표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 관심 있는 작가라면은 관심 있는 작품이라면은 꾸준히 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영 작가님의 예, 모두의 꽃길로 예, 뭐 아이방에 걸어놔도 좋고 또 앞으로의 희망을 기대한다면은 뭐 이런 작품도 집에 걸어놓거나 뭐 보기 좋은 곳에 걸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두의 꽃길로 작품은 네 점이 지금 제5회 프린팅월 전시에 네 점이 원화로 걸려져 있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작품은 공공기관, 미술관 등 여러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에 뭐 오래된 작가님들의 그런 그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문제가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시 기록이라든가 판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은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또 보여지는 곳에서 제대로 판매가 돼야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가로서 내 작품에 대해서 내 작품이 미술품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작품들이 많이 많이 보여지고 거래도 많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국 사진 갤러리 옆에서 인사동에서 아트페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을 하고 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일정도 알려드리고 또 인사동에서 하는 아트페어니까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기대하는 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인사동에서 만나고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인사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에 있기 때문에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접근하기는 되게 좋은데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또 찾아오게 하는 점에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충무로도 언젠가는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문화의 거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촌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뭐 그 흐름이 올 거라고는 생각됐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안 온다는 건 아닌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활동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될 때까지 하다가 되면은 아 이래서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뭐 일상적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인사동에 있는 그 아트페어 할 곳이 앞으로 저와도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을 통해서 인사동에서 행사를 좀 가능하다면은 자주 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조만간에는 뭐 백인 백자 품전도 그런 식으로 인사동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틈틈이 팝업 전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할 백인전에 대한 기획은 6호 작품, 6호 S 작품, 정방향 6호 또는 30cm 곱하기 30cm 작품으로 1m에 3점, 2점에서 6점을 이렇게 거는 것으로 해서 1m당 한 작가씩 해서 6점씩 해서 쭉 거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시 기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움 갤러리 오픈 카톡방에도 그 내용을 써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준비하고 싶다면은 6호 정방향 또는 30cm 곱하기 30cm 짜리 이 크기의 작품을 미리 준비해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뭐 확정되면은 이건 팝업 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시 준비하는 준비를 부탁드리면, 부탁드린다고 해야 되나, 준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준비 중이고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 영상 공모전도 곧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전시 작가님들의 작품 리스트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또는 궁금하신 작가님이나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명함, 엽서, 배너, 뭐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맡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트토크 전시와 기획, 개인 미팅을 갖습니다. 작가 작품, 작가 노트, 포트폴리오 리뷰 등을 하고 가능하다면 전시 기획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미팅 예약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토요일마다 행사가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는 작가와의 만남이고 다음 토요일에는 엔딩 파티입니다. 네, 모두 포트럭 파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그리고 방문하여 주신 작가님들, 방문자들, 관객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